서리 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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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필. 저는 지금 교보문고의 에세이 파트 이렇게 1위 결국 무엇이든 해내는 사람 책을 선택했는데요. 한번 읽고 이 좋은 내용들을 여러분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독서하는 5월을 맞이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참 귀한 선물입니다. 결국 무엇이든 해내는 사람 김상현 에세이 작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닮고 싶은 그런 작가인데요. 3년 전에 이 베스트셀러였죠. 내가 죽으면 장례식에 누가 와줄까? 아, 정말 이 책 물음이 3년 전에도 큰 감동을, 의미를 주었는데, 이번에 결국 무엇이든 해내는 사람, 당신입니다. 뒷 표지를 보니까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흔들리고, 떠밀리고 넘어져도 나는, 당신은, 우리는 결국 해낼 것이라는 믿음의 문장들 수두룩합니다. 그러니까 이 챕터는 무리하지 말고 인생을, 삶을 제 속도를 내면서 쉬엄쉬엄 여러분 이 속도의 균형을 맞추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지독하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잠을 줄여가며 여러가지 대외활동을 하고 토익을 공부하고 학점을 챙기고 공모전 역시 꾸준히 준비했습니다. 당시 밥 먹을 시간도 없어 도시락을 싸서 다니곤 했는데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며 이동하는 짧은 시간에 도시락을 먹은 적도 많았고 어떤 날엔 너무 피곤해서 이동하는 내내 자느라 정신이 없어 먹지 못한 도시락이 집에 오면 시큼한 냄새를 풍겼던 적도 많았지요. 야, 정말 열심히 살았네요. 그렇죠? 예, 분주하게 자기가 지켜야 할 속도보다 더 빠르게 부족한 게 너무 많은 사람이니 하루를 늘 완벽하게 보내야만 한다는 강박감에 계속해서 움직였고 언제나 치열했고 지독했고 퍽퍽한 아주 그냥 그 빡빡한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런 대학생활을 하다 보니 제겐 그 어떠한 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 그 다음 문구가 의미가 있는데요. 목적만을 위해 달려가다 보니 주변 사람을 잃었습니다. 건강하던 몸도 어느 순간 나빠져 있었습니다.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목적만을 위해 달려가다 보니 주변 사람을 잃었고 건강하던 몸도 어느 순간 나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나의 삶의 속도를 내 속도로 유지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사람, 나는, 당신은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강력 추천합니다.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 책을 다 읽고 사랑하고 예쁜 딸에게 조용히 책상에 선물로 놓았습니다.